10초 전, 5초 전, 4, 3, 2, 1초 자정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천일국 사하늘을 바로 보내고 서로의 천일국 5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탕감복식의 역사가 최종착지를 향해서 한국 땅의 청평 성제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황무하고 고통과 눈물을 역사했던 것을 이제 다 지내고 조정교 조국과 연합을 이루십니다. 천조 평화 왕국 시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땅에서는 참부모를 부모로 모셔 내적 부모 외적 부모를 일체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원을 당신이 그 자리에서 밟고 넘어서기 위한 역사 노정의 숱한 소망의 심정을 마음 깊이 묻고 환경을 개척하여 재창조의 상적 사랑의 동산을 그려오시던 아버님의 고독하신 생애를 이 자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이 자식을 한국 땅에 수천 년 역사의 배후의 인연을 상대적 조건을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무형의 주체이신 주인 되신 양반이 무형의 상대적인 형태를 갖출 수 없는 무형의 자리에서부터 형체를 갖출 수 있게끔 재차 출발하기 위해서는 천주를 창조하던 순환의 역사에 배가 다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은 아버지 항공하옵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살았고 맞은 국가가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많은 남녀와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추모와 사모하는 아들 딸의 깊은 심정을 높고 귀하신 심정을 대할 수 있는 상대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 자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찾아가지고 여자를 찾아야 할 당신의 심정의 애달픔 아들도 모르고 사탄도 그의 한계선을 넘어서 어떻게든 모르는 당신만이 아시는 혼미한 그 한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 억천만세의 무한한 역사적인 한의 길을 끝없는 한의 길을 언제나 같은 심정을 품고 오시기 위한 아버님의 전 양성을 이 땅에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천지 가운데서 한국 땅을 5천년, 7천년 역사를 넘는 역사의 배후에 서서 주원 천지의 대륙을 엄나들면서 한국 땅에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올 때까지 수술의 역사를 거쳐 오신 것을 이 자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센 이 자식의 모습은 초라하고 지금까지 한의 역사의 군월에 살아온 왕권을 이룬 패자의 소름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왕국 왕권의 자식을 이어주지 못한 왕권 자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얼마나 한만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인류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개인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모두는 당신의 사랑에 하나의 소원의 꽃으로 피어난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와 세계는
태양과 달과 같이 빛해가지고 만유의 생명 자체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적, 동력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는 어두운 마음의 그늘 가운데 홀로 앉아 영의 신세로서 아들을 사서는 천리번영 길에 고독 단신으로서 바라보는 먼 끝날에 찾아내야 할 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그리는 역사에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만년을 넘어서가지고 사천년이란 종교권을 세워가지고 그 고개를 더듬어오는 길에는 사탄이 가는 길 앞에 모든 어려운 길을 개척해야 될 것이고 땅의 인간들이 누구도 원치 않은 생사지경을 헤매면서 그 일을 개척해야 한편의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서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스하도록 하여 창조하던 번연의 만물만상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넘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어본 너희들의 주인을 짓기 위한 그러던 역사사슬을 세상하면서 한 점 미래의 등불이 되고 달빛이 될 수 있는 아들을 소망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 1194년을 보내고 1195년을 받는 이 시간에 있어 황공무계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초정교 초국가에 나올 중에는 평화의 왕권을 설명하신 왕권 대거식을 성사시킨 후에 몽고 반점 동족권을 넘어 몽고 반점 혈족권으로서 이것을 유치화시키지 않으면 아담 가정에서 새 사륙전이 벌어진 가인의 사탄의 혈연된 인원의 폐망적인 그늘 앞에 휘몰아가는 아담의 이상 가정 아담의 이상 나라 아담의 이상 천국은 어두운 그늘 들어서 쐬어버리고 만 그 세계는 새아침에 광명한 선명한 햇빛을 맞아가지고 천지의 주인을 받아보러 중세의 사랑을 마음가져가지고 쌍쌍대로 된 모든 만물을 다시 지극히 광물세계로부터 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늘 땅에 같이 일체권의 사랑에 화할 수 있는 동고, 동락, 동생, 해방적 안식권을 그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천세 만세 상처를 입혔던 인류의 조상들을 이 시간 다시 이 자식은 자리에 서서 용서를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책임져서 이 자식을 세우는 아버지의 손 앞에 그간 말할 수 없는 순한 길을 허덕임도 이 땅 위에 종교가 책임보다 있고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책임보다 있기 때문에 그 책임보다 이것을 걸러쳐가지고 무거운 짐에 무거운 짐을 가는 그 순간마다 이 자식은 당신이 저의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진 것을 몸부림치는 옛날의 시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소년 청년 시대를 거치면서 당신의 말씀 세계와 당신의 미국의 하랄나라의 궁전의 문을 열어 저보다 보좌에 앉은 형체의 모습을 갖추신 아버지를 모셔야 할 자식의 도리를 찾기 위한 밤이야 낮이야 천년의 어둠 가운데 지옥창에 서서 그늘에서 사라지는 한계선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걸 깨쳐 광명한 세계의 아버지 신정은 세계로 직행할 수 있는 지방도로와 지방국도와 나라와 국가세계의 고속도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 몇천 번 왕래하던 당신의 슬픈 고정을 이 자식을 체험시키던 훈련의 과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원한의 역사와
한숙의 하력서를 1904년 12월 14일을 두고 신삼고 초정조 조국과 은함을 통해 서서 승리의 하늘나라의 평화의 왕 즉위식과 대관식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언어를 중심 삼고 선포하던 것을 부모님의 생일이 2월 14일로 연장하여 이 기간에 저희들이 다시 1904년까지 탕감, 해원, 정변 모든 것이 흠이 없어 깨끗한 당신의 소원의 일론만이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씨가 되고 하나의 싹이 되어 하나의 모습을 자라가져가지고 그 모습에 그 나무가 커가지고 향기와 더불어 꽃 피우는 동산에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갖추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아들과 딸을 다시 잔치해주고도 하던 싶은 심정의 세계를 이 자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깊은 심정을 이 자식이 아는 이상에 깊고 높고 넓은 배우도 있는 것도 알지만 그 세계에 알라고 하는 것이 불행인 것을 알고 아는 것이 제대로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한 자리에서 당신 앞에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랑 붙들고 먹을 안고 불러볼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였던 사실 그 자리에 참아가져가지고 당신의 내정적 깊은 그늘이 해소될 수 있는 그날까지 참음의 길, 인내의 길, 고통의 길, 빛과의 생사지권을 허덕이던 당신의 협조의 나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천일국 4년 넘기 전에 천일국 1년 1월 14일에 하나님의 왕권 지기식을 하던 그 기쁨의 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하늘 앞에 세울 수 있는 면목 없는 이 자식은 조국 이 땅을 찾아와가지고 설부지한 자녀들을 놓아놓고 4년 동안에 우리 아들 소명적 책임위원을 막중하 등을 중심 삼고 믿을 수 없으면서도 믿어야 할 자리에서 쌍수들어 아버지 앞에 4년 동안에 맡겨질 소명적 책임을 완결 완성할 수 있는 책임을 지었다고 하던 아들들의 모습들이 미친 듯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된 죄의 근원을 심었던 악한 부모의 근원을 초월하지 못한 이 자식은 그 기대를 내어가져가지고 이 자식들이 나라를 세워야 할 그래가지고 부모를 모셔가지고 천리의 태도를 밝혀 광명의 천지에 해와 달이 하나가 되고 천지가 합동이 되어 사랑의 복음 자리에 가정의 출발 중심 삼은 깊은 자리에 서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쌍쌍의 합동의 자리를 보지 못한 순환의 역사야 얼마나 외롭고 원통분하고 한스러운 역사인 것을 이 자식이 가슴이 터지도록 느낀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정단이 있다는 것을 이 자식이 나오니 천일국의 산을 위해서 이 땅의 나라와 정교의 모습도 보고 싫어하는 아버지의 신정 앞에 그럴 수 있는 해결책을 정비 못해서 간간히 조건적 기반을 위해서 이거 이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도 마디에 가서 기관차만이 있었지만 차를 날지 못하였고 출발해야 할 갈 길을 바라보면서 건너야 할 다리와 건너야 할 굴과 건너야 할 태양세계를 바라보면서 염려의 심정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허덕이는 자세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영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천녀의 인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서, 소망할 수 없는 일을 소망의 일로서, 버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식이 부활을 시켜야 한다는 당신의 전능의 권한이 가져가지나 만들 불가능한 자리에 애달피 허덕이는 그 자리를 당신이 찾아봐가지고 당신이 있었음을 증거했고 당신이 가늘 옆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라고 큰 소리 보자고 귀속으로 사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 염려하는 아버지 보리의 자세, 불효막수한 역사적인 인류의 사상들을 다시 이대로 관면 천지의 해원성사는 사수를 이루고 옷을 찾아는 것을 내서서 구약시대를 대산하는 시대가 아들딸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기 위한 소원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사천을 넘어져 맞아가지고 오천년 시대를 맞지 못한 예수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정부의 땅의 정부의 원장을 모두 남기고 버려버리며 이 천년 가운데 기독교 수많은 사람 피를 흘렸고 개인적인 희생은 물론이요 가정, 종족, 국가들이 대명의 눈물과 더불어 당신의 정도의 자리에 불러서 가져가지고 피켓이 할 수 없던 하늘의 모습을 받고 참하고 주여서 다시 가야 된다고 하고 아들을 재차 마음으로 부르면 눈물 짓고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자식은 잘 압니다. 이 땅에 충효의 도리를 갖출 수 있는 효자한 사람이었었고 충신의 한산 성인 성자의 가정이었던 것을 성사시켜야 할 당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자식이 가려가야 할 책임을고 천신만고 고통의 눈을 받아를 자기가 매일같이 헤엄쳐 노름터의 물터와 같이 생각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당신의 소원의 표적과 밝혀진 햇빛을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허덕이고 헤엄쳐가던 모습도 잊어버리고 찾아온 그 길들이 이제 하나의 고개를 넘을 이 순간 오늘을 맞는 영계에 간 비운에 같은 모든 영인들 전부를 이제 이 땅에 이 자식이 직계 자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지성의 축복 가진 혈육들을 기반해서 영계에 있는 조상 전체 하나님까지 땅에 불러 모시지 않으면 안 될 효자의 가정이요 충신의 가정이요 성인 성자의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 자식이 일생을 거쳐 교육한 그럴 수 없는 자리에 다시 노부의 몸을 가져가지고 천년 이상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지 못하느냐 재혼하여 가지고 쓰러드는 순간에도 그럴 수 있는 한 시간을 이제 가져가지고 세상세계의 정비와 더불어 전상세계의 새로운 계문 하여야 할 소명적 책임을 준비하여야 할 과정을 나타났기 때문에 4대의 슬픈 아들들을 영계에 보내가지고 지상의 부모의 모습을 책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식이면서 그 자식들 앞에 권과여 천상세계의 상대권을 갖추어 축복을 밀어올리고 해고 애원의 영들이 천하의 어린 얘기로부터 지옥의 구덩이에서 신화하는 들까지 해방시키기 위한 본원의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 할 때 떠오르는
천일국 사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일신의 부족한 고통도 느끼는 어려운 자리를 거쳐서 사선의 왕에 허덕이는 것을 나만이 아는 사실을 잊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이 자식이 그런 자를 고침하며 당신이 나를 위로하던 심정이 몇백 배, 몇천 배 컸던 것은 사실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피로 막강한 자리에 쉬어야 할 그 자리를 쉴 수 없는 데서 방황하는 마음 갖고 부족한 자식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야 개척에 선봉자리에서 모든 풍상을 홀로 당하 참아오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몸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알아오나니 여기서 있는 나네까지 하나가 되어 당신의 몸 마음의 싸움이 있을 수 없었던 싸움을 만들어낸 이 장본인이 누구나 하면 참부모의 이름을 더럽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 몸이 일신 변화의 실체가 되어서 당신의 깊은 심정과 때 폭발적으로 떠오르는 광명한 새아침에 선명한 부부로서의 해와 달에 비치던 어두움을 타고넘는 광명한 천지의 새로운 기원을 이해부터 삼아주기 위하여 막중막대한 책임성을 발표해 가져가지고 천상세계 좋은 것 나쁜 것 전체 땅에 와가져가지고 좋은 거로 결실시켜 이것을 아버지 앞에 봉헌하겠다고 새로이 결심을 하면서 여기에 모이는 삼백 모든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심정과 일심일체 일체가를 같이 와가지고 해방적인 자유 평안한 안식처 위에 천지 부모를 하나의 가정에서 천만 가정에서 서로가 무엇이 같다 할 수 있는 효자의 가정이요 나를 넘어서는 충성의 가정이요 세계를 넘어서는 성녀의 가정이요 천주를 넘어서는 성녀의 가정의 모습으로서 이럴 때 충료의 도리에 하늘이 품을 수 있는 안식일 중심 안식의권의 자유, 해방, 분망 모든 것을 자유롭게 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세계로서 기대는 그 경선을 이제 사는가를 통해서 있는 성신다가 뛰어넘을 수 있게 축복하시옵고 8년 이후에 찾아올 천일국 구원은 그때에는 지상에 왔던 그들과 더불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경계가 없기 지상에서 천상을 자유대로 왕래하면서 물을 것이 없는 어머니 없는 자유해방 천지의 본연본구의 세계의 주대군을 장악하시어 통치할 수 있는 만세의 주인과 만세의 부모와 만세의 스승이 되시옵소서. 억천만세 태평성대를 누르시옵기를 이 자식 있는 지성다야 거기만 다 귀하는 노구의 물 끌고 들어가서 찾아오는 나날을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는 달들을 지나가는 해를 두지 않고 시민은 이상을 넘을 수 있는 그때까지 당신이 협조 해주기를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식의 마음투를 주관하시옵고 가야할 행로여 모든 전도 당신이 같이 지도 인도하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어머님의 일을 가진 이 한학자 씨를 아버지 사랑하시옵소서. 그간도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효자의 지성을 준비해서 땅 가정에서의 모습의 준비를 해야 할 어머님의 소명적 힘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이 자세를 알면서 훈세할 수 없는 책임도 남아있사오니
이제 4년간 나머지 노무현으로서의 할 5%의 책임을 부디 하늘이 이 자식을 돕도록 이 자식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두 향불과 같이 어두운 자리에 두 촛불과 같이 비춰질 수 있는 참 부모의 도리를 완성할 수 있게끔 보 지도해 주기를 벽돼의 날 태호를 지금 적어 나온 내쪽 하늘세계와 외쪽 하늘세계를 왕래하면서 두 몸이 찢기고 상처를 받더라도 거기를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가야 할 이 두 부부의 몸을 일체화시켜서 당신의 승리의 패권의 자리까지 쓰러지지 않고 도달하시게 축복하여 주고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족한 죄인 겸산 두 마음을 대신해서 참부모 이런 것도 물어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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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면서 아래 없고 선포하나이다. 이제